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회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시간제, 즉 52시간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일주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일주일 범위를 기존에는 5일로 보아서 연장근로 안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주, 즉 5일 동안 12시간의 연장근로 플러스 휴일 하루에 대하여 8시간씩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주는 7일을 뜻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 안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포함한 연장 근로 7일간은 연장 근로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에는 52시간까지가 최대 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가용 근로 시간 자체가 줄어들면서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유효한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법정 유연 근로 시간제입니다. 법정 유연 근로 시간제에 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 내, 즉 평균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대신에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1주 평균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연장 근로 12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평균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2주 단위와 3개월 이내 단위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2주 단위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48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12시간 연장 근무를 한다면 최대 특정 주에는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에 12시간,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 동안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총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일, 특정 주에 어떠한 근로시간의 제한도 없다는 점이 앞서 보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다른 점입니다. 다음으로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재량 근로시간제란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얼마를 근무하였든 일주에 얼마를 근무하였든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만큼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 수행 방법, 즉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수단과 시간의 배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도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셔야 할 유연 근로시간제는 간주 근로시간제인데요.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하여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도입이 됩니다. 이때는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를 넘어서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사 합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